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게 될 줄은 사실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지속적인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지금 태국 힙합씬에 가장 잘 나가는 히트곡을 꼽으라면 바로 이 곡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인드셋의 위브웝입니다.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아마 아이스가 반짝반짝 빛난다, 나의 주얼리들이 반짝반짝 빛난다, 나의 시계가 반짝반짝 빛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거의 당연한 거겠죠. 마인드셋 뿐만 아니라 여기 뭐 다보이웨이, 영구, 그리고 다이아몬드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다이아몬드는 이름 때문이라도 이 비디오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고 프로듀싱은 DJB가 또 했죠. 자, 이 비디오는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가 설명해드리는 게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마 잘 아실 텐데 이 비디오의 그 댄스 챌린지가 지금 태국에서 그렇게나 유행이라고 합니다. 사실 좀 비슷한 점이 하나 있는 게 몇 달 전부터 한국에서는 지코의 애니송이라는 곡이 이제 차트를 씹어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씹어먹음과 동시에 지코가 애니송 댄스 챌린지라는 걸 열어서 많은 일반인들과 많은 연예인들이 댄스 챌린지에 동참을 했고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비슷한 시기에 마인드셋의 위브웝 또한 댄스 챌린지가 열렸어요. 이게 제가 인스타그램에 보면 태국분들이 애니송 댄스 챌린지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위브웝 댄스 챌린지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시기에 댄스 챌린지가 크게 유행한 곡이 딱 한국과 태국의 두 곡이 딱 되다 보니까 일부 구독자분들께서 한국의 애니송만큼이나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 태국의 곡이 있다, 마인드셋의 위브웝이 있으니까 저의 생각을 어떤지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두 곡 모두 굉장히 재미있는 곡이에요. 인기도 굉장히 많은 곡인데다가 댄스 챌린지가 그 인기를 더 많이 만들어줬죠.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리액션 비디오를 한 번은 찍고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이미 뭐 조회수는 1억 2천 뷰를 넘어가는 메가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곡이라서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곡이 돼버렸어요. 마치 이 곡이 이제 태국 힙합씬의 싸이로 비교하면 강남 스타일 같은 곡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은 뭐 다르게 표현하면 태국에서 표현하는 약간 지코의 아무 노래 같은 포지션과 비슷한 노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죠. 예, 뭐 뮤직비디오는 사실 몇 번 이미 봤지만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셋, 다보이웨이, 영구, 다이아몬드가 함께 위브웝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DJB! DJB! 이 비디오는 특히 마인드셋의 아이스들을 자랑할 수 있는 비디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려주시길 마인드셋이 태국에서 가장 이제 부유한 래퍼라고 또 많이 알려주셨더라고요. 바지가 수프림 폭스 레이싱 바지인 것 같아요. 아, 혼다 콜라보인가? 아, 맞네. 예, AP 나오죠, AP. 요즘 힙합씬에 롤렉스보다 더 요즘은 각광받는 시계라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닌 AP입니다, AP. 솔직히 저는 이 음악이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는
이 곡이 인기가 엄청나게 곡 자체로만 봤을 때이 곡이 인기가 있었던 데는 영구의 비중이 저는 상당히 컸다라고 봐요. 진짜 영구는 훅 하나를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거의 뭐 제가 생각하는 포지션은 영구는 거의 뭐 태국의 50센트나 다름이 없어요. 예. 되게 그 영구는 되게 킬링 포인트들을 많이 만들어.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보니까 마인드셋이 한국에도 왔더라고요. 지역을 보니까 강남구가 떠 있길래 좀 놀라웠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한테 위브업 댄스 챌린지에 참여하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춤을 잘못 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춤을 잘못 춰요. 그래서 아마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코의 애니송 댄스 챌린지도 예 나오는 춤도 잘출 줄을 몰라요. 이건 진짜 훅을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일반 사람들도 좋아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이 곡을. 가사는 뭐 거의 뭐 자신의 그 아이스들을 자랑하는 가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파킹 레 드랩 드랩 드랩. 저는 이 파트가 영구 파트가 제일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 여기서. 뒤에 어른들을 보니까 보고만 있어도 추워지는 것 같아. 뒤에 페라리에다가 G웨건까지 보이네요. 역시 이런 드립을 자랑하는 비디오에는 빠질 수 없는 차량들이죠. 방금 금괴도 나온 거예요? 대박인데? 이번에 큰형님은 저 가죽조끼가 투팍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뮤직비디오 입은 패션 스타일 중에서는 우리 나보요의 큰형님이 스타일링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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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 그거 신은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지금 뭘 보고 놀랐냐면, 마인드셋의 신발을 보고 놀랐어요. 이거 그거 아니야? 지드래곤 콜라보한 피스 마이너스 원 에어포스 원 아니에요? 살짝 그걸로 보이지긴 하는데. 되게 관중들이 호응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여기는 많이 있다. 마인드셋 나보이의 영구 다이아몬드의 위브업 리오를 봤습니다. DJB가 대단한 히트곡 하나를 만들었네요. 저는 DJB가 예전에 만들었던 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이 F 히어로의 스신 라이였어요. 그 곡은 진짜 제가 방콕 여행 갈 때도 너무 많이 들었고 거의 뭐 제가 생각하는 방콕 앤덤이라고 생각하는 곡인데 또 이렇게 공존의 히트곡을 DJB가 하나 만들어내네요. 사실 막 제가 엄청 끌려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또 듣다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느껴져요. 괜찮네, 괜찮네 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는 있어서 근데 이게 참 프로모션이나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겠다라고 느낀 게이 곡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한 데는 사실 힙합의 본질에도 어느 정도 가까운 곡이기도 한데 좀 대중적인 코드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쉽고 멜로디 자체도 막 거부감이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이 들었을 때도. 그리고 게다가 댄스가 한몫했어요. 이거 말고 왜 마인드셋이 춤을 알려주는 프랙티스 비디오가 있잖아요. 거기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이제 댄스 챌린지를 시작한다라고 딱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코의 애니송 같은 경우도 그 지코가 이제 SNS 상에서 이제 선보였던 춤이 굉장히 화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코라는 아티스트 자체의 어떤 세일즈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원래 타오르는 불에다가 댄스 챌린지라는 기름이 투하가 되니까 더 이렇게 인기가 불타오르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약간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곡은 태국의 애니송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지금 뭐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음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막 쏠려 있거나 그건 아니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코의 애니송은 아마 장기적인 인기를 누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차트에서도 아직까지도 애니송은 한국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몇 달 동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곡도 보니까 태국 차트 상위권에서 계속 있더라고요. 한국의 애니송 댄스 챌린지, 마인드셋의 위브업의 태국의 댄스 챌린지. 아,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Cup.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